넘파이 쪽이 양이 많지는 않아도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그 앞으로도 숙지하시고 이렇게 또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이런 여러 머신러닝 기초 관련한 그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파이썬으로 저희가 뭐 지금 배우고 있는 뭐 러닝 레이트 바꿔보며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본다거나 뭐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부분에 실제 저희가 이제 미분 유도한 거를 실제로 구현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뭐 숙제나 실습을 통해서 다룰 텐데 이제 거기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이제 numpy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벡터나 어떤 행렬을 기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numpy가 필수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수업을 또 진행을 하면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피처 스케일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피처를 이제 입력 변수로 쓰게 되면 결국은 뭐 이런 식의 선형결합을 x1, x2, 그러니까 주어진 여러 피처들에 대한 선형결합을 가지고 이제 타겟 배리어블을 나타내는데 그 선형결합할 때그 각각의 피처들이 단위가 서로 다르게 되면 뭐큰 틀에서는 이런 이제 좀 저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제 가장 저점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이 산의 모양이 어떤 각 파라미터별로 혹은 각그 축별로 그 경사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날 수가 있고 이러면 뭐요 그림은 일단 뭐 산이 일단 요렇게 한 축으로 X축으로는 굉장히 가파른 산이고 이제 Y축으로는 굉장히 완만한 산인데 완만하다는 것은 조금 뭐 어떤 정해진 뭐라고 그러죠? 정해진 길이만큼 갔을 때 산의 높이가 급격하게 확확 바뀌고 이 Y축으로는 산의 높이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완만하게 바뀌는 뭐 요렇게 됐을 때 지금 그때 요 그림이 이제 뭐좀 지저분해 보여도 좀 그래도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이뭐 왼쪽 아래에 있는 어떤 이니셜 혹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저 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 위쪽으로 쭉 가면 되겠지만 이거는 뭐 저희가 전체 산의 모양을 다 알고 있어야만 갈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레디언트 센트를 통해서 요 점에서의 가장 경사가 가파른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경우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축으로는 굉장히 가파르니까 저희는 어쨌건 그레디언트 센트는 그 점에서의 각 축을 따라서 생기는 그 경사도에 비례해 갖고 저희가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공통의 러닝 레이스 곱해서 그래서 이제 X축으로는 굉장히 많이 가고 왜냐면 경사가 급하니까 Y축으로는 조금 갑니다. 경사가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방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거의 90도처럼 이 수직 위로 거의 가야 되는데 근데 거의 이거는 수평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요기 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 점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또 여기는 여기대로 경사가 또 이쪽으로 그레이디언트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 결국은 요 점까지 가긴 갑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지그재그로 이렇게 반복적 네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뭐 굉장히 많이 해야만 요 저점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고, 그러면 이런 산을 이제 동글동글한 산이 있으면, 요런 산에서는 이제, 여기서의 그레이디언트 방향이 결국은 요 이제 가장 저점으로 가는 그 방향이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동글동글한, 어떤 축으로든 산의 경사가 이제 대충은 비슷한 요런 산이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피처 스케일링의 이슈가 되어서 이제 요런 산을 좀더 둥글둥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요 이제 피처 스케일링이고요. 그다음에 요 피처 스케일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최대값으로 나눠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제가 뭐 3-1 7? 뭐 이런 세 가지 값이 있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 아이템의 첫 번째 피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의 크기, 방의 개수라고 할때 이건 집의
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피처입니다. 그러면 얘를 노멀라이즈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뽑아서 그걸 기준으로 그 미니멈 및 맥시멈 값이 저희가 원하는 레인지가 정확하게 되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레인지가 예를 들면 0에서 이제 1이다라고 하려면 결국은 이게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 1.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0으로 가야 되고 7이라는 맥시멈 값이 1로 가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할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뭐좀 저희가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네, 이 피처를 예를 들면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이건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통해서 즉 이 피처에다 얼마만큼을 곱하고 얼마만큼을 더하고 그러니까 a만큼 곱하고 b만큼 더해서 저희가 요 레인지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a와 b를 저희가 구하면 되고 그거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가 0이 나와야 되고 x가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은 하여튼 이 최댓값인 마이너스 1에서 나왔고 이 최댓값인 7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a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b 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소값이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a 곱하기 7 플러스 b는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면 1이 나와야 되죠. 이 연립방 정식을 그냥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식에서 1번 식을 저희가 빼주면 네,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이제 뭐가 되냐 하면 네, 1, 그 다음에 8a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a가 이제 8분의 1. 그럼 8분의 1을 뭐 대략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b는 b도 8분의 1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결국 우리는 8분의 1x에 플러스 8분의 1. 요거를 하면, 결국은 0에서 1 사이로 맞춰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오. 죄송합니다. 여기, 왜, 마이너스가 붙었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0이 나오고, 7을 넣어보면 이제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니멈 및 맥시멈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얘 이제 레인지를 이제 0과 1 사이로 맞춰주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 이제 저희가 맞춰 그리고 또두 번째 피처는 두 번째 피처대로 이게 예를 들면 집의 크기였고 방의 개수가 예를 들면 방의 개수가 한 2에서 뭐2 3 1방두 개짜리 이상의 집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섯 개뭐세개 4개, 2개, 뭐 이런 이제 뭐 이게 두 번째 피처입니다. 물론 이 각각의 피처의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겠죠. 뭐 어쨌건 위에는 그래서 3개밖에 없었지만 이 아래는 뭐 지금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이 경우에도 이제 미니멈 값은 2고 맥시멈 값은 5잖아요. 그러면 2를 0으로 얘를 1로 맞춰주도록 이 방정식을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이 기준이 되는 이 레인지를 저희가 타겟 레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0에서 1 사이로 쓰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네, 이건 그냥 다른 예제로서 지금 요 2에서 5 사이, 2라는 미니멈, 5라는 맥시멈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맞춰주겠다라고 하려면 이것도 한번 또 똑같이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번에는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마이너스 1 그리고 5는 1이 되도록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1은 a 곱하기 2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제 1 최대 이 최대값은 5일 때이 최대값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두 개씩을 저희가 빼주면 A는 얼마가 나오냐 하면 얼마 나오죠? 아래 식에서 이 위에 식을 빼주면 2가 나오고 저쪽은 3A가 나오니까 A는 이제 3분의 2가 되고 이제 B는 이걸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제 3분의 4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요게 저희가 하게 되는 미니멈, 맥시멈 값을 기준으로 저희가 원하는 레인지,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면 그 방정식을 세워서,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역시 그때 방정식 세워갖고 A와 B 값을 구하면 저희가 각각의 피처를 몇 배를 해주고 얼마를 빼주면 그 우리가 원하는 레인지로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요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 있고요. 이 미니멈 및 맥시멈 값을 구해서 이렇게 원하는 레인지로 맞춰주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방식이 또 있는데,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런 거 이제 3, 마이너스 1, 7이세 개의 변량이 있을 때이세 개의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혹시 풀어보셨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2, 3, 5, 3, 3, 2라고 하는 이두 번째 값들에 대해서, 두 번째 피처의 값들에 대해서 역시 또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으면 아시죠? 평균과 분산 구하는 방법. 그러면 그 평균과 분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어떤 그 저기 수집된 변량이든 그 평균을 저희가 정하는 값으로, 분산을 또 정하는 값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요 미노멀라이제이션이고,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어떤 고정, 저희가 변환했을 때 저희가 맞추고픈 평균과 분산을 보통 뭐로 쓰냐면 평균은 0으로 쓰고요, 분산은 이제 1로 씁니다. 그러니까 집의 크기는 대략 평균은 뭐 아까 이 단어의 스퀘어핏이면 뭐한 2000이 평균이다. 그리고 분산은 뭐한5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00 스퀘어핏이 이제 평균적으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가 분산, 그게 표준 편차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 이제 분산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식이 있을 때 저희는 여기서 평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이고 분산이 예를 들면 뭐한 600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랜덤 배리어블, 확률 변수가 있으면, 혹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이제 그 변량들 혹은 수집한 피처 값이 있으면, 그 피처 값 x가 있으면 그 x에다가 2000을 빼주고요. 그 다음엔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즉 x-2000, 그러니까 600분의 x-2000 이렇게 하면 이때는 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평균이 0이 되고, 이제 분산 혹은 표준 편차는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한2200뭐 마이너스 한1800, 평균 2000으로 맞추려면 지금 딱 2000이네요. 2000 아니다, 마이너스 아니 적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1650에다가 2350? 이러면 제가 대충 2000으로 평균을 맞추었죠.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때 그러면 분산은 600의 제곱보다는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지금 이게 뭐 어떤 분산의 제곱이, 아니 저기 표준 편차의 제곱 혹은 분산이 이제 600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분산 구하던 식은 아시죠? 그죠? 어떻게 구하죠? 1800, 이게 지금 평균을 여기서 구해서, 평균은 이제 이거 네개다 더한 다음에 이제 4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값은 이제 2000이고, 그러면 이제 1800 빼기 2000? 이거 아마 뭐 중학교 때 저희가 했었을 테니까, 이거에 이제 이게 차이죠?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2200 빼기 이 평균 제곱. 이또두 개를 더 하죠.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4. 이게 분산을 구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루트를 취하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되죠. 그렇죠? 뭐이 분산 및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은 아마도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분산을 구했고, 그 다음엔 여기에는 평균, 여기는 이제 분산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피처를 노멀라이즈 하면 그게 이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이제 1인 형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가우시안 분포 그 정규 분포를 혹시 배우셨으면 혹은 뭐 이, 네, 아마 고등학교나 이런 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2000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분포가 이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여기에 1800이 하나 발견됐고 여기 2200 그다음에 여기 2350 그다음에 여기에 1650 이렇게 이제 발견되고 있죠. 물론 더 많이 있겠죠. 뭐 보통은.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분포를 저희는 어떤 분포로 바꾸느냐? 이런 분포로 바꾸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평균은 0이고 이제 분산은 이제 1이 되죠. 대칭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모든 갖고 있는 각각의 서로 다른 피처들을 각각 다 그 피처가 갖고 있는 평균과 그리고 분산 그걸 구해서 이제 이런 식의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 평균은 다 0으로 분산은 모두 다 공통적인 1로 바꿔주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역시 또 이 데이터의 레인지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 두 개 중에는 그럼 어떤 노멀라이제이션이 더 많이 쓰이냐, 그리고 어떤 또 장단점이 있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이 후자, 혹은 이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서 있었던 이 미니멈과 맥시멈으로 노멀라이제 하는 이 경우는요. 이게 약간, 이것도 아마 다음 시간 퀴즈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퀴즈를 막 서로 토의하면서 또 이렇게 강의 자료 보시면서 이렇게 풀던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 미니멈과 맥시멈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아웃라이어에 이제 취약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집의 크기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아이템을 잔뜩 모았는데 그 이제 집의 크기가 이제 유독 굉장히 작았던 어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한국도 원룸이 있죠. 뭐 원룸이 있긴 하지만 뭐 집의 평수로 하면 대충 뭐 한 18평에서 뭐 한 55평까지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집의 크기다. 근데 갑자기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 어떤 하나가 진짜 누구 뭐 어떤 대재벌의 대저택이 끼어들어갖고 한 3,000평 뭐 이런 게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미니멈은 뭐 18이고 그 다음에 맥시멈 값은 이제 3000이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3000이 1이 되도록 그리고 18이 이제 0이 되도록 혹은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 대부분 뭐 예를 들면 999개가 다 이 레인지에 있었는데 딱 하나가 3000이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3000, 제를 기준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겠죠. 왜냐면 제가 가장 큰 값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이 레인지를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기준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는 약간 이 그림에서처럼요. 저희가 갖고 있는 피처들은 이제 0을 기준으로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는 다 이 레인지 이렇게 뭔가 모여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에 마이너스 1에서 1로 노멀라이즈를 하면 근데 이 바깥으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니멈을 마이너스 1, 맥시멈을 1로 바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000평 같은 얘가 하나가 이렇게 떡하니 끼면 바로 얘가 3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5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18이 마이너스 1이고 요게 이제 1로 대응이 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 하나 빼고 그러니까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는 여기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999개 아이템은 다 어디 분포하냐면 여기 이렇게 분포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18은 다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쪽 그러니까 저희는 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제 조금은 좀 골고루 이렇게 좀 분포하기를 좀 바라고서는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아웃라이어 하나가 딱 낌으로써 걔가 우리의 맥시멈 값을 결정을 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는 거의 이제 요기에 이제 다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 빼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누구는 다 어떤 다른 피처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1차 이렇게 골고루 분포했는데 이제 얘는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레인지는 마이너스 1에서 뭐한 0.7 정도? 아, 마이너스 0.7 정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0.7이라고 한다면요. 뭐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되면 이건 또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노멀라이즈 하는 그 기준값이 어찌됐건 미니멈이나 맥시멈 값은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뭐한 1000개고 10000개고 뭐 이렇게 있을 때그 중에 딱한 가지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 하나의 그러니까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 그거를 그거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데이터 아이템은 딱 하나씩에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뭔가 노멀라이제이션의 기준을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추게 되면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기지만 그에 비해 지금 이민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그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 평균이나 분산 값은 저희가 어찌됐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얘가 하나 껴있어도 물론 제가 어떤 평균을 어느 정도 확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10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의 영향력은 평균을 구할 때나 분산을 구할 때나 1000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제한테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영향력은 그냥 여러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 그냥 1개 하나로 이렇게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테만 이제 순수하게 의존해서 뭔가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인지나 이게 결정이 되는 이런 지금 사태는 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많이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평균 분산을 기준으로 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이 더 바람직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룰 주제는 이 러닝 레이스를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입니다. 러닝 레이스는 그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었을 때는 그냥 0.1로 곱하기로 다 고정을 시켜서 썼었습니다. 근데 이 러닝 레이스를 그러면 저 0.1이라는 숫자가 과연 맞는 숫자냐? 아니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저 러닝 레이스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적절한 값으로서 정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이슈가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러닝 레이스를 너무 크게 세팅하거나 너무 작게 세팅했을 때또 문제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네. 이 러닝 레이스를 어떤 특정 값을 일단은 보통 설정을 해서 그게 0.1이든 뭐 1이든 100이든 뭐 0.0001이든 그냥 일단은 아무 값이나 저희가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해진 러닝 레이스를 가지고요. 저희는 그레디언트 센트를 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게 그 러닝 레이스 맞느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설정이 됐느냐? 아니면 이게 너무 큰지 혹은 너무 작은지 이거를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서 이제 뭘 쓰냐면 바로 이 J 세타 이게 그러니까 저희의 로스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입니다. 그 코스트 펑션을 Y축으로 놓고 X축은 뭐냐면 그 이터레이션을 진행해 가면서 이제 저희가 그 코스트 펑션의 추이를 한번 보는 겁니다. 저희가 애초에 뭐 이런 네, 컨투어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뭐 여기는 네. 이런 식의 이제 저희 러닝 레이 아니 저기 저희 코스트 펑션의 이 전체적인 그 그래프의 모양은 저희가 볼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피처가 하나만 있고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혹은 저 Y절편까지 해갖고 딱두 개일 때 그나마 이제 Z축을 네, 그 코스 펑션의 실제 값으로 이제 매핑을 하고 함수를 그린 건데 근데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되는 파라메터 개수는 보통 두 개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피처가 이제 여러 개가 되면 지금 피처가 만약에 세 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파라메터 개수는 몇 개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파라메터 개수는
여기서 보시는 요 n-1, n이 그러니까 피처의 개수였죠. 그러니까 3개 플러스 1개 해갖고 4개입니다. 즉, 추가적으로 그 y절편까지 해갖고 이제 세타 제로라는 걸 저희가 도입을 했어서 이제 그래서 각각의 변수별로 붙는 그 가중치값이랑 y절편 해갖고 4개죠. 그러면 이게 하여튼 뭐 보통의 이 피처 개수는 뭐 3, 4개 이 정도만 돼도 못 그리고요. 왜냐면 z축까지 또 코스 펑션 축까지 하면은 거기에 또 축이 하나 더 필요해서 저희는 근데 3차원밖에 못 그리니까 네 그래서 애초에 코스 펑션을 그릴 수 없게 됩니다. 그 코스 펑션 전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을지언정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로스 펑션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제가 이제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 요, 이제 예제를 기억을 하신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 테이블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예제였죠? 그래서 이제 변수 하나짜리. 그리고 이제 x가 2일 때 y가 5였어야 하고, 3일 때 7이었어야 하고, 그 다음엔 요, 마이너스 1일 때 4였어야 하는 요세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의 로스 펑션이었죠.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이제 세타 제로와 세타 원 이때 이거를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2와 1로 했을 때 그때 로스 펑션 이렇게 구했습니다. 6분의 14. 그쵸?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것에 대한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이렇게 구해서 그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2.2랑 얘는 저희가 계산이 조금 뭐 복잡해서 안 하긴 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변경된, 업데이트된 세타 0와 세타 1을 다시 여기식 이 로스 펑션 있잖아요. 얘에다가 여기 자리 이렇게 넣어서 실제 이제 로스 값을 다시금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값이 6분의 14보다 보통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지금 이 값을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으로 낮추려고 지금 반복적으로 뭔가 수행하게 되는 알고리즘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쓰인 러닝 레이트는 바로 요 값입니다. 0.1. 그냥 제가 그냥 적당하게 설정한 0.1. 근데 0.1을 예를 들면 한100 정도를 쓰겠다고 한다면 이 그레이디언트 값에 이제 100배를 해갖고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는 거죠. 그럼 일단 지금 딱 봐도 좀 뭔가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이 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좀 네. 그 굉장히 크게 바뀐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을 이 식에다가 넣어서 로스를 계산하면 아마도 이 6분의 14라는 지금 현재 이제 로스 값보다 사실 더큰 값이 나올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값을 떨어뜨리려고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건데 이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썼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로스 값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바로 이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큰 틀에서는 지금 어떤 이게 너무 큰지 혹은 너무 작은지 혹은 적절한지 하여튼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건 적당한 러닝 레이트 하나를 정해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해보고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과정을 이터레이션 과정을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랬을 때는 이 러닝 레이트의 어떤 추이가요. 실제로는 러닝 레이트이 이터레이션 1번, 이게 이제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 2번, 3번일 때 이게 6분의 14였죠? 이게 왕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떨어지기는커녕 이렇게 이터레이션 진행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는 지금 러닝 레이트 너무 크다라는 네, 증거가 돼 약간 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런 러닝 레이트의 그림은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생긴다.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뭐 러닝 레이트 1000이라고 했다? 그러면 1000을 저희는 숫자를 좀 낮춰야지 되겠죠. 뭐 그래서 한500 아니면 100뭐이 정도 낮춰서 또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 여전히 계속 올라가더라 또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해봤더니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휙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출발할 때는 그레이디언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실제로 낮은 고도가 낮은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도달한 점에서는 거기서는 그레이디언트가 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가 확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가고. 하여튼 그래서 뭔가 이걸 할때 뭔가 올라간다. 이러면 러닝 레이스 너무 크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게 뭐 여기 지금 강의 자료 어딘가도 그림에 있을 텐데 요 그림이 그래도 가장 좀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닝 레이스 처음부터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 노란색처럼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저게 하여튼 지금 very high running rate, 러닝 레이스 지금 현재 러닝 레이스를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엔 러닝 레이스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작으면 아까의 요 예제에서 이게 2에서 1 그리고 이제 가장 옵티멀한 가장 저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세타 제로는 뭐 예를 들면 한 1.3이고요. 세타 1은 뭐 예를 들면 한 1.15더라. 그러니까 2에서 2,1에서 결국은 1.3에서 1.15라는 요 지점까지 저희가 도달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만약에 저희 코스 펑션을 알고 있고 그때 저점에 해당하는 그 세타 제로, 세타 1, 2값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러닝 레이스를 너무 짧게 했으면 예를 들면 이게 0.1이 아니라 0.00001이다. 뭐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예제라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러닝레이스 이렇게 작게 쓰면요. 이럴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희는 산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그레디언트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래도 실제로 어느 정도 좀그 전에 있었던 높이보다 더 어느 정도는 눈에 띄게 낮아진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여기서는 이 곱해진 상수값이 워낙 작다 보면 이동을 별로 안 하게 되는 셈이 되고 이동을 별로 안 했으면 높이가 낮아지긴 하되 별로 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은 이가 1.99, 1은 뭐 1.005 그럼 또 1.99에서 1.005 이거 가지고 또 그레디언트 센터를 또 하죠. 그러면 이거가 뭐 1.983, 1.008 뭐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어느 천년에 이 1.3에서 1.15까지 가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러닝 레이트 너무 작으면 얘도 뭔가 답답한 거죠. 이터레이션을 그래서 훨씬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의 그림이 뭐냐면 요 지금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너무 러닝 레이트 작게 쓰면 이 로스 펑션의 값이 이터레이션을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긴 하는데 너무너무 늦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또 러닝 레이트를 여기서 보시면 좀이 초록색은 지금 이것도 러닝 레이트 큰 경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그래도 다른 어느 것보다 코스트 펑션 혹은 로스 펑션이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봤었던 너무 러닝 레이트 작아서 진짜 답답한 상황보다 훨씬 개선된 거죠. 러닝 레이트 0.0001이 아니라 0.01, 뭐0.12 정도 쓰면 그래도 성큼성큼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많이 가서 로스 펑션이 확확 낮아지는데 올라가지는 않고요. 낮아지지만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 수렴하는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는 뭐 높이가 저 초록색의 가장 낮은 점은 높이가 해발 한 100m. 근데 지금 보시면 저 로우 러닝 레이스 저 답답한 애는 이제 뭐 이렇게 한참 지나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초록색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게 된 도달하게 된 해발 100m보다 더 낮은 곳으로 얘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록 저 파란색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게 뭐 이건 좀뭐 역시 또 가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뭐 하여튼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있는 지금 거의 저점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저점에 거의 도달을 했는데 이걸 뭐 단면을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이 단면 여기서의 단면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 이쯤에 도달을 했고 여기까지는 저먼 데서 굉장히 좀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갓 어떤 네, 지금까지 빨리빨리 잘 오게 만들어진 그 러닝 레이스를 썼더니 여기서는 지금 그레이디언트가 이만큼인데 이게 이 그레이디언트가 여전히 꽤 커서 저희는 이쪽에서 여기서 요만큼까지 요만큼만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레이디언트가 이 근처에 가서는 여전히 좀 그레이디언트 큰아그 그레이디언트가 크고 그 저희 여기까지 빨리 오게 된 러닝 레이스는 그래도 꽤큰 값의 그레이디언트 러닝 레이스 곱하다 보니까 이게 요만큼만 가지 못하고 이만큼을 가는 겁니다. 여기 이건 약간 좀 늘어난 지금 셈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으면 또 약간 뭐 이쪽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또 여기로도 또 뭐 여기로 그러니까 뭔가 이 주변에서 계속 맴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는 굉장히 조금만 가면 저 고지에 딱 다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빨리 오게 된 러닝 레이스 그대로 고수를 하다 보면 저 근처까지 와서는 조금씩 세밀한 미세 조정만 필요한 지금 상황인데 이 근처까지 와서 거기서의 그레이디언트를 바탕으로 축축 이렇게 쭉쭉 성큼성큼 가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서는 맴도는데 딱저 저점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요 레인지가 해발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기서 출발한 애가 러닝 레이스 굉장히 그러니까 천천히 작은 보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도 요만큼 가고 또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서 결국은 요 가장 저점에다가는 해발 뭐 70m까지 얘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느리게 슬로우 스타터로서의 거북이 형태로 이렇게 출발했지만 요 근처에 와서 미세 조정 혹은 세밀한 조정이 필요로 하는 저 이제 저 근처 저점의 근처에서는 러닝 레이스 좀 낮추어주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더 작은 러닝 레이스 결국은 이 저점에 도달하기에 더 유리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초록색은 처음에는 잘 떨어지게 신나게 잘 떨어지는 그런 거였지만 이게 해발 100m가 아까 말씀드린 고 상황입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근데 저 슬로우 스타터로서의 저 로우 러닝 레이스는 결국은 얘를 역전을 하죠. 100m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나 이터레이션 수가 훨씬 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슬로우 스타터로서의 저 파란색의 러닝 레이스보다 조금만 더큰 러닝 레이스 쓰되 요 초록색 신나게 잘 떨어졌지만 100m 이하로는 지금 못 가고 있는 저 러닝 레이스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러닝 레이스이면 그게 요 예를 들면 요 빨간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떨어지는 속도 측면에서도 물론 뭐저 초록색보다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신나게 나름대로는 뭐 상대적으로 잘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이제 딱요 지점, 그러니까 제 빨간색이 이제 도달하고 있는 가장 이거 저점에 해당하는 여기 부분이 그 해발 70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이 빨간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른 이터레이션 내에 여기까지 도달했죠. 근데 요 파란색도 어쨌건 저 빨간색의 저점에 해당하는 저 70m까지는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봐도 아직 한참까지 불러도 하여튼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쟤는 러닝 레이스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그래프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저희가 산 전체를 그릴 수는 없고 그산 전체를 지금 이 너무 디멘전이 커서 이제 저희가 볼수 있는 이 3차원 이내의 공간에는 절대 표현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지금 산에서의 그때그때 이제 높이들을 즉 로스 값을 계속 계산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 로스 값의 패턴이 어떤지를 봄으로써 저 러닝 레이스를 좀 재조정을 해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또 그레이디언트 센트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 러닝 레이스를 뭐좀 약간 번외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러닝 레이스를 지금 이렇게 너무 크게 썼을 때와 이제 너무 작게 썼을 때뭐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있고 근데 지금 이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처음에 빨리 떨어지던 저 이제 초록색의 하이 러닝 레이. 쟤는 이제 초반에는 제가 제일 유리하죠.
어떻게 보면 로스를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이터레이션만의 로스를 쭉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가장 그래도 초반에는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좀 뭔가 그 로스 값이 영더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 값이 진짜 저점인지 아니면 저 상황에서 러닝 레이스 만약에 좀더 작게 쓴다면 그러면 이게 뭔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러닝 레이스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값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큰 값을 썼다가 그랬을 때 좀, 뭐 물론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함수가 이 값이 코스트 펑션이 증가한다? 이거는 그냥 바로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00m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지더라. 그러면 저기서 저희가 실제로 러닝 레이스를 한번 저희가 줄여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진짜 100m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구석이 있었으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 룸이 있었으면 더 작은 러닝 레이스 쓰면 그때부터 더 낮아지겠죠. 그렇지만 진짜 저 100m가 진짜 저점이다. 그러면 더 낮아지진 않겠죠. 러닝 레이스를 더 작게 작게 썼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그 기법을 뭐냐면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센트를 할때이 러닝 레이트 디케이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러닝 레이트를 뭐 예를 들면 이터레이션 한 1000번마다 저희가 썼던 러닝 레이트를 반씩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더 작은 러닝 레이트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저희 로스 펑션의 그림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약간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좀딴 그림이긴 한데 그냥 이걸 제가 그냥 그리겠습니다. 이 러닝 레이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 이게 이제 코스 펑션의 값입니다. 뭐 J 뭐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어떤 특정한 러닝 레이스 썼을 때 어떤 패턴이었다면 저희가 한이 시점쯤에서 러닝 레이스를 한번 줄여준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번 떨어집니다. 그런 이렇게 가던 거를 예를 들면 한 여기서 러닝 레이스를 한번 더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 폭은 작지만 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쓰면 이렇게 뭔가 플래토,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는 저 시점에서도 러닝 레이트를 좀 작게 조절하면 로스 펑션이 좀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러닝 레이트의 그래프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역시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이고 이쪽이 러닝 레이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이 구간까지 여기 구간까지는 러닝 레이트를 한0.1 정도를 쓰다가 이 다음 구간부터는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한뭐 0.5를 쓰다가 뭐이 구간부터는 더 낮은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는 것을 또 어떤 추가적인 테크닉으로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두개 그래프는 뭔지 아시겠죠? 이 위에 거는 이제 X축은 똑같이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이고 이제 위쪽은 Y축이 이제 코스트 펑션의 값의 추이고요. 아래쪽의 그래프는 러닝 레이트 값 자체입니다. 0.1이냐 뭐 0.01이냐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여담인데 이제 요런 식으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하는 요런 전략을 제가 또이 러닝 레이트를 또좀 이상하게 또 바꾸는 그런 또좀더 뭔가 고도화된 기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약간 요즘에 그 딥러닝 쪽에서 또 쓰이는 여러 이제 또 테크닉인데 여기 보시면 네,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이 트랜스포머는 이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쓴 모델이고요. 여기 좀 잘 안 나서 이게 네 이게 보시면 어떤 특정한 딥러닝 모델에서는 딥러닝
빙하인도 참고로 이제 그레이디언트 센트 가지고 이제 그 모델의 파라메터를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당연히 코스트 펑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스 이게 러닝 레이스의 그래프입니다. 아까 여기서 요두 번째 요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러닝 레이스를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그냥 고정을 해서 보면 저 예를 들면 초록색을 보겠다. 그러면 이 X축은 여전히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러닝 레이스를 이게 뭔가 계속 증가를 시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점은 아무래도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그때는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점이어서 아무래도 그 펑션, 로스 펑션을 확확 떨어뜨릴 수 있는 즉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그레이디언트가 꽤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러닝 레이스 크게 쓰면 자칫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폭처럼 이렇게 러닝 레이스 아니 저기 코스 펑션이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감소되지 못하고 증가를 하는 그런 패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래도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의 그레이디언트 값이 어차피 클 거니까 러닝 레이스는 좀 작게 쓰자. 근데 이제 몇번 지나면 아무래도 얘가 성큼성큼 좀 떨어지면 그 높이가 좀 떨어진 곳으로 오게 되면 그 그레이디언트 값은 좀 잦아들 것이고 그때도 여전히 그 저점까지 가야 될 아직 갈 길은 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러닝 레이스를 이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큼성큼 여전히 갈 길이 머니까 좀 많이 갈수 있도록. 그래서 어딘가까지 간 다음엔 아까 말씀드린 러닝 레이트 디케이 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어느 정도 러닝 레이트 유지하다가 한번 툭 다운 시켜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 그래프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감소를 시켜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좀 다변화를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러닝 레이스를 뭐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로스 펑션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레이디언트 값이나 실제로 그 로스 펑션의 어떤 지금 현재 그레이디언트 저기 지금 현재 높이 값이 얼마인지나 뭐 이런 그런 이제 디테일한 어떤 펑션의 그 전체적인 모양이라 그럴까요? 산의 모양은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한 채로 그냥 하는 건데 경험적으로 이런 식의 세팅으로 러닝 레이스를 이제 사용을 했더니 실제로 더 모델의 그 수렴된 어떤 그 저점의 높이가 훨씬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그 저점까지 도달하는 이터레이션이 훨씬 더 적은 이터레이션으로도 이렇게 좀 도달을 하게 되더라.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저 알고리즘 상으로 보면 저렇게 되면 그 로컬 미니멈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로컬 미니멈 뭐 이런 거 그때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여기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 그레이디언트 센트를 하면 아마도 도달하게 되는 저점은 여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거나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아마도 도달하게 되는 저점은 여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더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고 이 로컬 미니멈 국소적으로는 분지이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극소점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서 볼때 얘가 더 좋은 곳이죠. 왜냐하면 얘가 더 에러 코스 펑션을 작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는 저희가 러닝 레이스를 뭐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해봐야 만약에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여기 점에 도달하는 거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를 빨리 하거나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적은 이터레이션만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요거는 해주되 사실 이 다른 곳에 얘가 있는데 이런 걸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디언트 센트가 저희가 지금 배운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닐라 그레이디언트 센트라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혹은 트레디셔널한 혹은 이제 전통적인 가장 스탠다드한 그레이디언트 센트 방식이고요. 정작 이제 딥러닝이나 뭐 가장 최근에 쓰이는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의 방식은 이 저희가 배운 오리지널 그레이디언트 센트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좀 변종을 많이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모멘텀
뭐 RMS 프락, 아담 뭐 이런 방식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들이 이 그레이디언트 센트의 약간 변종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만 그중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모멘텀이라는 방식인데요. 그 모멘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출발했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그 그레이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멈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근데 만약에 여기 조금 더 지나쳐서 한 요쯤 갔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그레이디언트가 또 거꾸로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야또 이쪽 뒤로 와야 돼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점에 마치 구슬을 여기서 쪼로록 흘려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듯이 저기 멈추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구슬을 여기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면 쭉 떨어지다가 저희는 여기를 휙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 지점에서 출발하면 쭉 떨어지다 보면 이제 떼굴떼굴떼굴 해갖고 여기 머무를 텐데 저 위에서 떨어지면 휙 하다가 여기 휙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는 기술이 지금 말씀드린 요런 이게 관성이라는 겁니다. 모멘텀은. 그래서 관성이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지금 지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가 요거다. 그러면 내가 이동할 방향이나 크기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그레이디언트만 쓰는 게 아니라요. 이 관성이라는 게 뭐냐? 저희가 하여튼 하던 거 계속하는 게 약간 관성이잖아요. 과거에 했던 거를 내가 계속하는 약간 이런 게 관성이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값을 기본적으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된 지금 현재 이제 계산된 그레이디언트만 쓰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과거에 발생된 그레이디언트들까지도 같이 축적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멀리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그레이디언트가 굉장히 크죠. 또 그레이디언트가 크고 또 큽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이 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는 그냥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세 개가 다 모아진 이세개 그레이디언트가 합산된 거를 쓰는 거죠. 그러면 한이 지점에 예를 들면 도달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오리지널 그레이디언트 센터를 쓰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 이 궤적이 여기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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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한 네다섯 개의 점에 그레이디언트를 다 합산을 하면 지금 요 당면한 지금 요 점에서는 요 왼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약간 그러니까 뭐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죠 기울기가 그렇지만 어쨌건 왼쪽으로 가라라는 그레이디언트가 발생됐지만 지금 현재까지 내 관성으로 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여전히 굉장히 크게 남아있죠. 그렇지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 과거의 그레이디언트들을 지금 현재 그레이디언트에 같이 합산을 해주면 그러면 여전히 지금 요 지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는 요쪽으로 가라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이디언트 이쪽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쏙 넘어가 여기를 얼추 해갖고 여기를 넘어갔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신나게 또이 아래쪽에 그레이디언트가 발생이 되니까 쭉쭉쭉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런 데 이제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식이 이제 모멘텀이라는 방식입니다. 요거 말고도요, 뭐또 다양하게 변종들이 이제 몇몇 가지가 더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요런 변종을 썼을 때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측면에서는 이제 코스트 펑션을 더 낮춰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이 머신러닝에서 저희가 또곧 배우게 되겠지만,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 코스 펑션을 낮추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거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학습 데이터에서 아무리 잘 맞췄어도요 저희가 그 실제로 이 예측 모델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맞췄다 에러율 0%뭐 이렇게 뭐 주가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그 다음 날의 데이터를 맞추는 게 100% 맞췄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내가 100% 맞췄다? 아니면 주가 자체를, 다음날의 주가를 정확하게 100% 맞췄다? 그게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피팅을 그렇게 완벽하게 시키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모델을 들고 와서, 이제 이게 우리 미래 데이터에도 이제 다 맞춰줄 겁니다. 하고 갖고 와서 적용을 해보니까 영안 맞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부르는 이제 오버피팅,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에러를 낮추는 거, 그거를 이 그레이디언트 센터를 통해서
뭐 그렇게 하죠. 사실 그렇게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 모델들을 최적화를 하는데 그 최적화를 할 때 학습 데이터에 아무리 이제 피팅을 잘해도 로스를 아무리 신나게 잘 떨어뜨려서 0으로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모델이 그러면 예측을 더 잘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예측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 하면 결국은 저희가 이 그래프에서도 예를 들면 요 저점과 요 저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저점보다 결국은 이 저점이 더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옵젝티브 펑션을 만들었을 때 옵젝티브 펑션의 제일 낮은 점은 저 당연히 오른쪽 점이죠. 그렇지만 저기서 스탑한, 저기서 이제 로컬 미니마에 빠져버린 안 좋아 보이던 저 모델을 가지고 와서 실제 예측에 적용을 해봤고 이 오른쪽 것도 갖고 와서 예측에 적용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왼쪽 게 더 예측 정확도는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을 추후에 나중에 맞닥뜨리게 될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을 잘할 것인지 사실 저희는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학습 데이터, 과거 데이터 아무리 잘 맞춰봐야 뭐 사실 뭐 죽은 뭐 누구 뭐 약간 뭐 만지고 뭐 그 속담이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그레디언트 센트를 진행을 하되 뒤쪽에서 보시게 되는 어떤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두어서 그걸 이제 검증용 데이터 혹은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혹은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두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봅니다.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네. 그래서 뭐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오버피팅, 오버피팅, 언더피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이제 뭐한 학기 동안 이 머신러닝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예측 모델의 이제 도출 뭐 요런 이제 큰 틀에서는 요 메인 테마로 이제 요한 학기 동안에 이제 내용이 설계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 겁니다. 오버피팅, 언더피팅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우리가 지금 세운 이 머신러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 태스크 예를 들면 주가, 뭐 삼성전자의 주가, 내일 주가를 맞추고 요거를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예를 들면 추천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다음날 살 주식을 내가 어떻게 미리 알고 추천을 해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이런 머신러닝으로 접근이 될수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런 만든 모델이 과연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지 이것도 내가 미리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얼마나 잘할지를 기준으로 이 최적의 모델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했으니까 이게 미래 데이터에서도 제일 잘할 거니까 뭐이 보스한테 갖고 가서 이거 갖고 내일부터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뭐 큰일 날수 있겠죠. 네, 어쨌건 뭐 그걸 이제 또 저희가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치다가 네. 아이디어가 생긴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시장에는 그 특이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구간을 제가 발라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어떤 구간은 앞으로 일어날 거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구간을 잘라버리고 이 구간만 학습을 시켜서 미래에 일어날 시나리오에 대응을 시킨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가 이제 앞으로 네. 일어날 건데 시나리오가 4개가 있으면 네. 이 4개의 시나리오에 적합한 기간들이 있을 거고 금융위기는 브렉시트랑 다른 성격이니까 얘는 잘라버리고 학습을 해가지고 네. 모델을 적용을 시키고 네. 이제 브렉시트이 전체 금융시장을 흔드는 시나리오라면은 네. 처음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네. 네. 이런 접근이 유효한. 그게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면 사전에 그리고 사전에 아, 저희 모델의 어떤 학습에 좀 유용할 만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거를 좀 사전에 좀 구분을 하거나 이렇게 걸 약간 네. 주관이 들어가네. 네, 그렇기 때 네, 그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글쎄요 좀. 네, 큰들에서는 그게 뭐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잘 그게 미래에도 그렇게 학습을 학습 데이터를 그렇게 좀 잘 필터링을 해서 만든 모델이 나중에 이렇게 예측력이 좋으면 사실 그게 가장 뭐 좋은 네, 좋은 목적을 달성하는 셈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쳐내고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고 저거는 또 뭐 좋고 이러면은 좀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좀 생겨서 모델이 아무래도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적한 문제가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미래에서도 예를 들면 뭐 브렉시트나 이런 게 적용이 지금 뭐 되어야 될 상황이다 혹은 이게 반영이 되지 말아야 될 상황이다 라는 것을 또 누군가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 지금 적용이 될 만한 상황이니까 이게 포함된 걸로 학습된 거를 사용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수립한다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네. 준비를 해놓는다는 개념에서 네.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이게 하여튼 좀 그 각 케이스별로 지금 상황별로 어떤 좀 특화된 모델들을 그 상황에 딱 부합하는 어떤 그 학습 데이터만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이제 적용을 그때 서로 다른 모델을 적용. 그것도 하여튼 말이 충분히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사람 손이 더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 어느 상황인지 이 분류를 또 누군가가 또 해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머신러닝 쪽 그러니까 요즘에 좀 기술 발전의 트렌드나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약간 그렇게 좀 세분화를 하면 좀 배보다 배꼽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좀 손이 더 많이 가고 학습 데이터도 그러면 다 구분을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고 그런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보통 그 여러 상황들을 다 얘가 다 알아서 다 똑똑하게 다룰 수 있도록 모델을 훨씬 더 복잡하거나 더 큰 모델을 사용하고요. 예를 들면 파라메터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한 그런 좀 더 케이퍼블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이 모든 거를 얘 한 모델이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냥 학습 데이터는 그런 뭐 명확하게 구분 또 어차피 애초에 어렵고 하다면 그걸 그냥 다 한 모델에 약간 뭐 속된 말로 그냥 때려 넣는 거죠. 필터링에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네. 더 많은 데이터 네. 피처를 준비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 시간으로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구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구분의 대상이 되는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얘는 하나 카테고리 또 만들어야겠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다 세부적으로 다 나누게 되는 측면. 그러다 이벤트 맞아버릴 수. 네, 뭐, 네. 그래서 일단 뭐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리고 뭐 금융 쪽에서 어쨌건 또 미래에 대해서의 뭔가를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는 과거 패턴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뭐 머신러닝이든 뭐가 됐든 뭐 당연히 대처를 잘 못할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을 그 뭐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그냥 그걸 고지곳대로 바로 그냥 미래에 쭉 적용을 하고 나는 그냥 뭐 휴가 갔다 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약간은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계속 지금 이게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패턴에 기반한 모델 학습한 모델로 적용이 지금 될 만한 상황이다 혹은 이거는 좀 비상 상황이라 이거는 약간 이거는 스탑하고 우리가 개입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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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가지고
자, 그러면 또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러닝 레이스를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로스 펑션의 추이를 제가 실제로 어떤 특정한 러닝 레이스를 정해놓고 그걸로 그레디언트 센트를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해봄으로써 그 상황을 좀 판단 혹은 진단을 하고 이제 러닝 레이스를 다시금 재조정해서 그레디언트 센트를 다시 돌리고 이 작업을 하여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스를 이런 과정에서 이제 러닝 레이스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만약에 지금 설정한 러닝 레이스 0.1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니까 0.1을 세팅했는데 그 로스 펑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 발산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걸 줄여야지 되겠죠. 근데 이 줄이는 거를 뭐 예를 들면 0.1을 줄여서 0.09, 0.08, 0.07 뭐 이렇게 줄이면 저희는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리니어하게 이렇게 등 간격으로 저희가 이렇게 러닝 레이스를 바꾸게 되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러닝 레이스 작은 경우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혹은 최적의 러닝 레이스 한 10 정도 되는데 0.1이었으니까 0.2, 0.3, 0.4 이렇게 키우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최적의 러닝 레이스 10이다라고 하면 0.1에서 0.1 단위로 이동을 하면 뭐 100번 혹은 99번 가야 이게 10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러닝 레이스 바꿀 때는 이렇게 등 간격, 등 차 수열을 쓰는 게 아니라 등비 수열 방식으로 바꿉니다. 즉 정해놓은 어떤 공비가 있어서 그 공비를 만약에 3배로 하겠다라고 하면 0.1을 이게 너무 작다? 그러면 0.3으로 이게 너무 작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3배를 곱하면 0.9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의 1에 가깝죠. 그럼 또 이게 딱 작다? 그러면 3배를 또 늘리고 그리고 이게 너무 크다라고 해서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 0.03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이는 거죠. 등비 수열에서 네, 또 3분의 1로 또 줄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 공비에 해당하는 여기서의 3 곱하기 3을 한다라는 이 3은 저희가 뭐 10으로 쓰게 되면 이제 0.1은 1, 10, 100, 1000 그리고 0.1은 작아질 땐 0.01, 0.001 이런 식으로 공비가 이제 10일 때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줄이거나 키울 수가 있게 되고요. 어쨌건 포인트는 등비 수열에 기반해서 이 등비 수열의 공비도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뭐 이것도 또 저희가 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긴 한데 네, 대충은 이런 정도로 뭐 3이나 아니면 10 정도의 공비를 써서 이제 러닝 레이스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 여러 개의 variable이 있을 때의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뭔가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요, 저희가 그 앞에서 봤었던 어떤 집의 크기,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변수 하나짜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의 크기만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집의 가격을. 근데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집값의 어떤 증값 혹은 일반적으로 집이 뭐 아무리 커도 뭐 예를 들면 한 50평 있는데 50평 이하로는 아무리 커도 집값이 늘어나는 폭이 뭐 예를 들면 25평이 30평 될 때, 30평이 35평 될 때 이때 집값의 어떤 집값이 늘어나는 정도에 비해서는 더 둔화되는 증감 폭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학습 데이터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서 저희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으로서 어떤 선형적인 혹은 이 직선식을 피팅을 시키면 뭐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어떤 값들이 제일 작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에러를 줄이는 게. 근데 이 직선식은 기본적으로 저희 예측 모델로서 이런 직선식을 최종적으로 얻어내게 되면 어쨌건 저희 이 직선식은 50평에서의 가격이 얼마라고 하면 뭐 60평이다. 그러면 그것도 또 비례해서 70평이다. 그럼 또 비례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는 애초에 뭔가 직선식으로 뭔가 대표되기가 어려워 보이죠. 애초에. 그 말은 우리가 외주업체를 선택을 할 때 애초에 직선식으로 가정을 한 이 외주업체의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다른 외주업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집의 크기를 가지고 이 집값을 예측해내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네, 요 식을 그냥 단순한 y는 ax 플러스 b가 아니라 예를 들면 2차식까지 고려를 한 y는 a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아니면 이 제곱이 아니라 이게 약간 제곱은 기본적으로 뭐 제곱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 크면 클수록 더 확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 X 플러스 세타 2의 루트 X 이런 건 어떨지. 그러니까 X가 커지면 뭐 커짐에 따라서 이제 루트 X는 어떻게 보면 그 증가폭이 이제 감소된 어떤 그런 버전의 인풋 피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런 그냥 리니어, 그러니까 1차식이 아니라 이런 2차식 혹은 뭐 심지어 뭐 이런 네, 루트 X가 또 들어간 식,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또 집의 크기만 또 비례할 거냐, 예를 들면 집의 그 집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또 어떤 시점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이 집이 똑같은 집인데 예를 들면 뭐 3월이나 뭐 9월 뭐 아니면 2월이나 8월 뭐 새학기 시즌 직전이나 뭐 12월 뭐 이때는 또 집값 이사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게 있으면 그 날짜 혹은 그 시기 자체도 저희 피처 값으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크기랑 지금 뭐 이게 뭐 12월일 때의 뭐 그때 어떤 뭐 가격이 얼마일지 그 날짜 자체도 피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뭔가 주기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 x 플러스 세타 2의 그 주기성은 뭐 사인 x. 그러면 x를 저희가 뭔가 사인 뭔가 주기성을 나타내는 이런 함수로 뭔가 변환을 시켜서 이런 피처를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보를 똑같은 이제 x라는 피처에서도 그 x의 다양한 변환들 그냥 1차식이 아니라 루트 x, x제곱 심지어는 뭐 이런 사인 x, 뭐 로그 x, 뭐 지수승으로 봤을 때 뭐 3의 x승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x의 어떤 다양한 이제 변환된 정보들로서 우리의 이제 예측 이 모델을 만드는 이 식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도 이제 힘들게 배웠는데 뭐 사인 x니 x제곱이니 루트 x니 이런 게 반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거는 다 또 새로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뭐 다행히 이제 이런 경우도 지금 저희가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제 베리어블이 이제 여러 개 있는 버전으로 다 이렇게 리듀스가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저희는 여기 네, 그런 게 좀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타 제로 그다음엔 그러니까 이 사이즈라는 베리어블이 있을 때 뭐 루트의 사이즈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된 외조합체를 이제 요걸로 두 번째 요걸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일 때 y가 얘가 아까 뭐 1일 때 뭐 4고 뭐 2일 때 7이고 뭐 3일 뭐 마이너스 3일 때 뭐 2다.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베리어블 하나짜리일 때의 y값 그리고 이때는 뭐 저희가 어떻게 그 로스 펑션이나 뭐 그레디언트 센스 다 저희가 배웠었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루트 x가 이제 들어간 식으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러니까 이 리그레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테이블을 이 테이블에서 컬럼을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랑 루트 x 그러니까 x가 뭔가 변환된 요 값이 있잖아요. 요 값을 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 이때 루트 x에 해당하는 값은 1이죠. 그리고 4 5 이 3은 마이너스 3을 쓰면 안 되겠네요. 뭐 한 4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한 9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루트를 취하려면 이제 피처 값이 다 양수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뭐 저희는 허수는 보통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여기는 루트 2죠 그리고 여기 7 그 다음에 또 여기 4일 때는 루트 4 하면 이제 2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9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떤 테이블에서 지금 요 컬럼이 완성이 됐죠. 요 컬럼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엔 이걸 가지고 아까 이제 피처가 여러 개 있었을 때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x1 그리고 얘가 x2인 것처럼 하면 결국은 이 선형식은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의 x1
세타2의 X2인데 얘가 이제 이 루트 X1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이 이게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결국은 뭐 사인 X가 추가됐든 루트 X가 추가됐든 X제곱이 추가됐든 어쨌건 주어진 그 입력 변수를 가지고 그 변환을 해줍니다. X제곱이든 뭐 루트 X든. 그래서 그 변환된 값을 이렇게 추가된 아까 컬럼 추가된 컬럼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입력 변수가 있었을 때의 여전히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리니어 리그레션 그 형태로 저희가 로스 펑션도 만들고 그레이디언트 센터도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어찌됐건 그 외주 업체를 그러면 이두 번째 외주 업체로 선택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는 저희가 뭐 다양한 외주 업체를 또 선택을 해갖고 뭐 이렇게 뭔가 다 직접 한번 학습을 시켜보고 그 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일 좀 제일 잘하는 애를 또 저희가 골라내는 뭐 그런 좀 네. 저희가 좀 외주 업체를 선택하는 건 저희의 몫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것저것 뭔가 더 분석을 하고 좀 추가적인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저희가 그냥 1차식이 아닌 뭐 제곱이나 뭐 루트나 뭐 다양한 이제 형태로의 식이 된 어떤 그런 경우도 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하나의 변종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가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2단원을 이 뒤쪽에 뭐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라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면 좋긴 한데요. 네. 하여튼 네. 그러면 이 노멀 이퀘이션은 저희가 넘어가고 그 다음 단원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 그 퀴즈에서도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혹은 이 가장 첫 번째 단원에서 이제 요 어떤 머신러닝의 이제 텍사너미 혹은 분류 체계 같은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와 슈퍼바이즈 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저희가 아직 뭐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뭐 일단 생략하고 이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과거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하고 이 슈퍼바이즈 러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주어진 입력 피처에 대해서 타겟 배리어블에 알려진 값 그러니까 집의 크기가 이랬을 때는 집의 가격은 이랬다. 그리고 집의 크기가 이랬을 때는 또 집의 가격은 이렇게 됐었다. 그런 이제 입력 피처와 이제 주어진 타겟 배리어블의 값, 요 페어가 이렇게 학습 데이터로서 존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피팅을 시켜갖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슈퍼바이즈 러닝은 그 기본적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죠. 하나는 클래스피케이션, 하나는 리그레션. 리그레션은 타겟 배리어블이 이제 컨티뉴어스 배리어블일 때, 그러니까 이제 리얼 밸류, 집값이다. 뭐 요거고요. 그다음에 요 클래스피케이션.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인 요 클래스피케이션 이 위쪽에 있는 얘는 기본적으로 타겟 배리어블이 그 디스크리트한 피처 혹은 카테고리컬 피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이 지금 팔릴지 안 팔릴지, 이 집은 영원히 안 팔릴 집이다. 혹은 뭐곧 팔릴 집이다. 뭐 이거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자 하면 그 과거에 그 집이 이제 나왔을 때 당시에 집의 뭐 크기와 이번에는 뭐 집의 가격도 그냥 피처 인풋 피처라고 하겠습니다. 집의 크기와 가격과 연식과 뭐 방위 개수와 뭐 이런 게 있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이 집이 과연 뭐한달 안에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러한 스펙의 집이 나왔을 때이 집은 한달 안에 팔렸다 그러면 1이고요 한달 안에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0 이렇게 해서 어떤 카테고리를 나타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에 팔릴지 안 팔릴지를 예측하는 이러한 식의 타겟 배리어블은 네, 요, 집 팔린다, 안 팔린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집의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에 이런 종류의 변수랑은 다른 이제 카테고리컬 배리어블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겟 배리어블이 카테고리컬 배리어블일 때, 그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클래스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이게 좀 뭐, 기법의 요, 이제 이름 안에 리그레션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게 또, 클래스피케이션 메소드, 리그레션이 아닌 클래스피케이션 메소드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수학적인 뭔가 배경이 있었나 봅니다. 어쨌건 그래서 로지스틱 뭐 예를 들면 퀴즈나 아니면 뭐 시험 문제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리그레션 메소드의 한 종류이다 라고 하면 트루냐 폴스냐 해서 폴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클래스피케이션 메소드니까요. 네. 그래서 클래스피케이션 메소드는 하여튼 타겟 베리어블이 지금 말씀드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인 경우 뭐 어떤 주어진 이메일이 있습니다. 구글도 뭐 지메일 쓰시면 이제 그 이메일이 뭐 저희는 전혀 이 이메일을 본 적도 없는데 구글이 이거를 뭐 그 스팸함에 넣어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스팸, 뭔가 이제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 이메일을 이렇게 모르고 지나치고 이게 나중에 누가 이메일 보냈는데 왜 답장을 안 해주십니까? 못 받는데요? 그럼 뭐 그 스팸함에 찾아보면 거기가 있고 그게 곧 얘가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잘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틀렸기 때문에 이게 스팸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스팸이라고 잘못 분류를 한 거죠. 네, 어쨌건 그래서 이 구글도 나름대로의 클래스피케이션 모델로서 이 스팸이냐 아니냐 주어진 이메일이 네,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트랜잭션 뭐 저희가 카드 긁고 할 때 저희도 뭐 해외 구매 막 이것저것 막 몇 건 이제 또 특히 뭐 새벽에 이렇게 뭐 몇 건 이렇게 긁으면 어디서 이렇게 난데없이 1588 뭐 이런 거 전화 오고 막 아, 당신이 긁은 거 진짜 맞냐고 뭐 그런 이제 프로듈런트 디텍션 하는 그 모니터링 하는 팀들이 아마 또 금융 쪽에서도 많이 있고 이것들은 뭐 건바이 건으로 뭐 사람이 이거 뭐 눈에 불을 켜고 이거는 뭐 프로듈런트인지 아닌지 이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토매틱한 모델이 돌아가서 아 요거도 왠지 이제 좀 알러트를 줘야 될 것 같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여튼 중요합니다. 이 분류의 태스크라는 게. 그리고 뭐 어떤 이 사람의 뭐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를 찍었을 때 이게 뭐 실제로 어떤 특정한 암이나 어떤 뭐 시리어스한 질병이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종양이 뭔가 발견됐을 때 그 종양 저희가 뭐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면 조직을 이렇게 떼어내 갖고 그 조직 검사 결과 뭐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뭐 악성인지 혹은 소위 암인지 아니면 이거는 뭐 그냥 혹이어서 그냥 뭐 떼어내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이제 분류하는 것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조직을 떼어내 갖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현미경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이렇게 유리판에 이렇게 해 갖고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현미경 딱 들여다보면 아,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악성 암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그냥 물혹 뭐 아니면 혹 뭐 이런 거 해 갖고 양성이거나 이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미지, 조직 검사라는 게 이제 주어진 이미지가 실제로 이게 악성인지 혹은 양성, 좋을 양자를 써서 이제 양성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태스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류의 태스크는 저희가 분류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 그 카테고리가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두 개만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이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사람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개수가 세 개로 늘어나게 되죠. 뭐 여기서는 다 두 개밖에 없었지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의 개수, 분류의 대상이 되는 그 카테고리 개수가 딱 두 개냐 아니면 두 개보다 더 많은, 세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저희는 이거를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 혹은 멀티 클래스 클래스피케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멀티 클래스는 뭐 당연히 두 개도 멀티 클래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과 구분을 해서 이제 두 개 보다 더 많은 숫자의 클래스피케이션, 클래스에 대한 분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클래스피케이션 방법론에서 저희가 다루게 되는 그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의 그 대상 카테고리는 딱 두 개인 경우만 지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인 경우 스팸이냐 아니냐, 뭐 이게 프로듈런트냐 아니면 그냥 밸리드 트랜잭션이냐, 혹은 말리그넌트냐 비나인이냐.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경우 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서 그래도 저희가 양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파지티브 클래스를 좀 더 관심이 있는 클래스를 보통 파지티브 클래스로 둡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악성 종양 그리고 네가티브는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예제에서 이제 저희는 숫자로서 이제 1은 악성, 0은 이제 양성으로 두면 저희의 타겟 베리어블 y를 이제 0 혹은 1만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변수로서 이제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뭐 0, 1, 2, 3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을 때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한번 그냥 적용을 해보겠
저기를 해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튜머 사이즈, 이게 종양의 어떤 크기가 예를 들면 뭐 한 뭐 0.5cm일 때, 1cm일 때, 뭐 2cm일 때, 3cm일 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한 4cm일 때, 뭐 5cm일 때, 뭐 7cm, 8cm일 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양의 크기를 어떤 입력 피처로 두고 그 종양이 이제 양성인지 혹은 악성인지를 판단을 하는 이런 테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일단 타겟 베리어블이 이제 0 혹은 1로 나타내어졌으면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듯이 X축은 저희 입력 피처, Y축은 그 타겟 베리어블로 놓는다면 저희의 어떤 학습 데이터를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4개의 B9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또 다른 4개의 이제 악성에 해당하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뭐 못 쓸 이유는 없겠죠, 사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보이는 좀 이 분홍색의 어떤 이런 몇몇 이제 직선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이 4개, 총 8개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는 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로스가 적은 형태의 펑션으로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 차이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직선식이 뭐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여기는 0? 그렇지만 이게 에러가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 피팅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다음엔 그 다음엔 저희가 이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에 실제로 활용할 때는 저희가 뭔가 추가적인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후처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새로이 들어온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이쯤 있다 한 7.5, 그러면 7.5일 때의 y 값은 뭐 예를 들면 한 0.092다 라고 나왔다면, 우리의 타겟 베리어블의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타겟 베리어블의 값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리니어 리그레션은 y 값을 당연히 이제 그냥 실수로 매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주어지는 데이터의 입력 피처를 이 식에 넣으면 아마도 y 값은 0 아니면 1 이거가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이런 값이 나오겠죠. 심지어 뭐 한 뭐 1.3 뭐 이런 값도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애초에 여기서 뭐 이 종양의 크기가 0.1cm일 땐 심지어 마이너스 뭐 한 0.8 뭐 이런 값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y 값이 이제 실제로 0 혹은 1 이것만이 아니라 이 전 영역에 해당하는 y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어쨌건 이거 분류를 해야 되니까 주어진 크기의 종양에 대해서 이게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구분하는 그 해당하는 예측 값을 그 형태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0과 1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그 반을 딱 이렇게 정해서 0.5보다 크면 이거는 그냥 악성으로, 0.5보다 작으면 양성으로 저희가 후처리적으로 이제 예측 결과를 내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0.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직선식, 이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되는 이 직선식에서 저희는 어떤 뒤쪽에 나오게 되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언제, 그러면 이 직선식을 기준으로 볼 때 언제 0.5보다 큰 y값이 나오고 언제 0.5보다 작은 y값이 나오냐, 바로 이 0.5를 이렇게 쭉 이렇게 그으면 바로 여기가 예를 들면 한 4, 여기 값이 한 3.6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이 직선식에서 보면 3.6보다 작으면 바로 y값이 0.5보다 작아지고 3.6보다 클 때 0.5보다 더 큰 y값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델은, 이렇게 만들어진 리니어 리그레션의 모델은 이 후처리 과정을 통한 어떤 이제 악성이냐 양성이냐의 두 개의 답을 내어주는 기준은 뭐냐면 3.6보다 크냐 작냐, 혹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 직선식이 실제 0.5라는 y값과 만나서 생기는 그것 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작을 때냐 클 때냐로 이제 분류 모델이 혹은 이 예측 모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하나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더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 이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뭔가 좀 안타깝게도 굉장히 이제 뭔가 말기인 어떤 암 환자여서 이 사람의 종양의 크기가,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1에서 뭐 8cm 정도인데 이 사람의 종양의 크기는 뭐 한 30cm
뭐 이런 크기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좀 그 극명하게 큰 어떤 사이즈를 가진 입력 피처가 있었고 이거는 악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건 이 리니어 리그레션은 기본적으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같이 이제 비례해서 뭔가 커지는 그런 형태의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30cm일 때 에러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 직선식 이렇게 됐는데 에러가 저 30cm일 때는 y 값은 여전히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일 때와 실제 우리 직선식에서의 y 값은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그때 에러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에 추가가 된다면 이 직선식은 어떻게 이제 조정이 되느냐면 바로 이런 좀 더 기울기가 낮은 이런 조금 훨씬 완만한 부동색의 리니어 리그레션 식으로 직선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 재에 대한 에러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재도 좀 줄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에러는 더 커질지언정 재의 에러도 역시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직선식은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때는 후처리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0.5보다 언제 그러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5.2라는 값을 기준으로 5.2보다 작을 때는 양성, 5.2보다 클 때는 악성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명백하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사실 아까의 이 3.6이라는 어떤 그 threshold 저 기준 값을 가지고 그거보다 작은 혹은 클 때 양성이다 악성이다 이 분류 모델 이런 예측 모델은 제가 학습 데이터에서 보면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측면에서는 y값과의 그 차이 뭐 그걸 미니마이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건 지금 결론적으로는 3.6보다 작을 때 다 양성 클 때는 다 악성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는 지금 양성인 애들은 다 3.6보다 왼쪽에 있고 저희한테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이 4개도 역시 3.6보다 클 때 다 악성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류의 정확도의 측면에서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100%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3.6이라는 트레셜드를 유지를 시켰을 때 지금 30cm짜리의 악성인 이 케이스가 추가됐다 하더라도 30cm 당연히 3.6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분류의 측면에서는 맞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트레이닝 데이터를 끼임으로써 리니어 리그레션을 약간 저희가 좀 그냥 생각 없이 아니면 좀 그냥 뭐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3.6이라는 트레시홀드가 이제 5.2라는 트레시홀드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런 실제로 뭔가 우리 학습 데이터에서 지금 얘네들은 실제로 악성인 애들을 이게 0.5보다 작은 y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히려 악성을 양성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결론은 뭐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렇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인 0과 1 뭐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곧이곧대로 적용해서는 이렇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제 모델을 조금 다른 어떤 네, 이 클래스피케이션을 위한 모델을 좀 더 저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어디서 생겼는가를 보시면 저희의 이 그 저희가 배웠던 그 하이퍼테시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모가 들어가는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요 하이퍼테시스라는 요 이 밑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H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가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뭐였냐면 결국 우리의 어떤 선형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y는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면 네 이렇게 이제 파라메터까지 다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제 ax 플러스 b에서의 a와 b의 최저의 값을 도출을 하고 나서의 이 식 자체가 우리의 가설 혹은 예측 모델이 되는 거였죠. 근데 우리의 가설이라고 하는 요 function h가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일단 애초에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y값을 가졌는데 사실 이 클래스피케이션 시나리오에서는 사실 타겟 그 저기 아웃풋값 요 예측 모델의 어떤 아웃풋값이 사실 0 아니면 1 이 두 개 중에 하나로만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값을 최소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썼을 때 y 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보셨던 이 30cm일 때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면 y 값은 하여튼 비례해서 계속 커지고, 그러면 30cm일 때도 여전히 이제 1이라는 타겟 배리어블에 가까워지도록 하려면 저 각각 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걸 낮춰줘야 했었고,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었다면 저희의 그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나오게 되는 이 y 값의 범위를 어떤 형태로든 뭔가 0에서 1, 그러니까 저희의 예측 모델의 아웃풋 값이 0에서 1 사이가 무조건 개런티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그래도 0 아니면 1 뭐 요거보다는 조금 좀 덜 할 수 있어도 하여튼 이 범위를 그래도 좀 탁 0에서 1 사이로 잡아주게 되면 이 타겟 배리어블로서 주어지는 0 아니면 1이라는 요 값들의 피팅을 좀 더 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 모델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 모델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 이걸로는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이 하이퍼시티스 혹은 이 선형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종류의 식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류의 식은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뭐 sin의 ax다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이거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삼각함수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예를 들면 y는 ax 이렇게 쓴 거랑은 다르죠. 이 y는 a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가 되죠. x가 여러 범위를 가질 때, 그러니까 이 sin x는 네, 범위를 이렇게 저희가 한정을 지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함수 형태이자 하이퍼시스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의 범위를 이제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줘야 되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y는 ax 플러스 b가 있을 때 이 모델을 예를 들면 y는 ax 플러스 b의 사인 값으로 나타내면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선형 결합을 한 후에 1차식으로 나타낸 후에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그 레인지를 딱 저희가 원하는 레인지로 매핑 시켜줄 수 있는 두 번째 어떤 함수인 이런 사인 펑션 같은 거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원하는 레인지인 0에서 1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이 두 번째 펑션에 해당하는 이 사인 값, 이 사인 펑션 이거를 여기서는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린 어떤 펑션의 한 예가 되고요. 여기서 쓰는 어떤 펑션은 뭐냐면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나오는 이 선형 결합의 이 식에서 이 세타 트랜스포즈 x 이 표현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는 여기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에서 저희가 요 슬라이드가 네, 요 슬라이드였죠. 그래서 저 맨 위에 있는 저 선형식으로 나타내진 저거를 이제 파라메터들의 이제 컬럼 벡터, 그 다음에 입력 피처의 또 컬럼 벡터로 나타내서 저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세타 트랜스포즈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냥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뭐 많이 사용했던 그냥 그런 선형 결합의 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거를 어떤 추가적인 두 번째 저희가 요 값을 어떤 또 다른 펑션에 넣어서 그 레인지를 저희가 0에서 1 사이로 잡아주도록 하는 이런 새로운 G라는 펑션을 도입을 하되, 이 G는 네, 요 세타 트랜스포즈 X를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인터널 베리어블로서 이제 Z라고 하겠습니다. 선형 결합을 어떤 형태로 해갖고 여기서 그러니까 AX 플러스 B를 이거 뭔가 Z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Z를 어떤 펑션에 넣었을 때 이제 레인지가 이제 0에서 1 사이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인이나 뭐 기타 다른 펑션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펑션은 바로 이 로지스틱 펑션 혹은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펑션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 분의 1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z가 뭐냐, 바로 여기서 있었던 세타 트랜스포즈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g 오브 z라는 요 펑션 혹은 지금 이렇게 생긴 이 펑션을 저희가 이 z라는 값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 가로축을 저희가 x라고 놓고 요 펑션을 한번 그려보면 요 펑션은 지금 여기 보시는 요 파란색으로 생긴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펑션 값이 작아도 지금 이 펑션 그러니까 x 값이 아무리 작 그러니까 z 값이 아무리 작아도 이 펑션은 이제 0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고요. 저 위에 있는 z 값이 아무리 커도 이제 0 아, 1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타겟 배리어블의 레인지인 0 혹은 1 이거랑 좀 이제 이제는 레인지가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세타 트랜스포즈 x를 요 z 자리에 넣어서 얻어지게 된 요 식, 그러니까 z 자리에 세타 트랜스포즈 x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이 저희의 새로운 버전의 하이퍼테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피케이션, 즉 y값이 0 아니면 1로만 주어지는 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피팅을 시키는 이런 지금 형태에서는 저희의 이제 모델 혹은 외주 업체의 어떤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하여튼 아까 0 혹은 1 요 두 개만 이제 타겟 배리어블이 됐었던 건데 이제는 요런 펑션을 취하게 되면 이런 선형 결합을 한 후에 요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에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이 하이퍼테시스의 아웃풋은 여기서 보시듯이 마이너스 1에서 1 아 죄송합니다 0에서 이제 1 사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x 값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x를 이렇게 일단 선형 결합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서 나온 값이 예를 들면 0.7이더라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 저희는 이 값의 범위가 이제 0에서 1 사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중에 한 값으로서 이제 0.7을 이걸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1이 악성 0이 양성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나타나는 y값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예측값으로서의 아웃풋을 저희는 악성이 될 어떤 확률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7이 나왔다. 그럼 아까 이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50 이게 0.5라는 트레셔홀드로 나눴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제 1에 좀 더 가까우면 이게 악성이고 뭐 0에 가까우면 이걸 양성으로 분류하겠다. 이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y 값이 이제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나왔을 때 그 값을 저희가 또 해석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그 어떤 함 뭐 그래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은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0에서 1 사이의 값 중에 하나가 0.7이다. 그거는 0.5보다 크죠. 즉 그 말은 악성에 가깝다. 그 말은 악성일 확률이 70%다. 그리고 양성일 확률은 30%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거꾸로 이제 이 y 값이 이제 0.1이 나오더라. 그 말은 악성일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제 양성일 확률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하나가 10%면 나머지 하나는 90%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일 확률은 90%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파지티브 클래스, 그러니까 y가 1일 때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네, 그 클래스가 될 확률 값으로서 요 이제 이 하이퍼테시스의 아웃풋을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에 볼 것은 이 decision boundary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decision boundary는 이제 뭐냐면요. 자, 그 저희의 새로운 hypothesis의 형태는 아까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트랜스포즈 x라는 선형 결합을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하듯이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튜머 사이즈가 이제 아, x다라고 하면 그냥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또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여기서의 표현대로라면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제 x라는 벡터를 이제 x0 x1 즉 이제 x1이 이제 튜머 사이즈 이제 여기에 있는 x1이고 x0는 저희가 붙박이로 뭘 주죠? x0는 1을 줬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 x1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라는 벡터는 뭐냐면 세타 0 세타 1이 됐었고요. 따라서 이 y는 ax 플러스 b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선형식을 1차 결합의 이 식을
저희는 이거를 세타 트랜스포즈 X 혹은 이게 이제 세타 1, 세타 2에다가 X 아유 세타 0, 세타 1에다가 X 0, X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타 트랜스포즈 X 요게 뭐 T가 들어가고 이게 뭔가 싶은데 이게 하여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1차 결합 혹은 선형식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저희가 늘상 사용하던 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 이제 요거를 이제 Z라고 했을 때 그 리니어 아, 저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두 번째 펑션인 이 시그모이드. 그래서 요 펑션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0에서 1 사이의 레인지를 잡아줬던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G of Z 결국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 이 값을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 하면 바로 0.7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하여튼 이 값이 파지티브 클래스가 될 확률값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죠. 악성이 될 확률값.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악성이 될 확률값이 0.7일 때는 이거를 악성이냐 양성이냐 둘 중에 하나로 저희가 골라야 된다면 당연히 악성을 골라야 되겠죠. 그거는 결국 50%보다 악성의 확률이 50%보다 더 크면 그때 저희가 최종 판단을 악성이라고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50%보다 1%라도 작으면 49%든 뭐 10%든 얘네들은 이제 어찌됐건 양성으로 분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 좀 약간은 좀 어쨌건 억지로라도 적용했던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저희는 0.5라는 트레시홀드가 결국은 악성일 확률로서 이제 50%보다 더 클 때냐 작을 때냐 이거를 기준으로 그때 해당하는 x 값의 레인지를 나눠서 봤더니 그게 이제 요 직선식이 이제 0.5라는 y 값과 만날 때 x 값이 뭐 3.6이다, 5점이다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그죠? 자, 그거를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요 하이퍼테시스인 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요 하이퍼테시스 값에다가 즉 0에서 1 사이에 악성 클래스가 될 확률값 이 값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이 하이퍼하드시스가 0.5보다 클 때 혹은 크거나 같을 때 이게 곧 악성으로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게 0.5보다 작을 때는 양성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모이드 펑션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Z, 요 Z라는 축이 이게 곧 이 선형결합의 요 식이었고요. 그러면 요 Z가 언제 그러면 그러니까 Z가 어느 영역에서 어느 영역일 때 바로 이 시그마이드 펑션의 최종 아웃풋이 0.5보다 크느냐를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 형태에서 보면 이 시그마이드 펑션은 이제 0. 그러니까 Z가 0일 때 이때 함수값이 이제 0.5고요. Z가 0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이제 0.5보다 더 큰 값을 만들어내게 되고 예를 들면 70%. 예를 들면 뭐 Z가 뭐 한 1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가 뭐 예를 들면 한 0.7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Z가 1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승 분의 1. 그러면 이제 이 2라는 숫자는 뭔지 아시죠? 이거 뭐 자연로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게 값이 얼마죠? 대충 2.7 뭐 1 뭐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2.7 정도 값입니다. 저게 그냥 대충 뭐 3이라고 아니면 그냥 대충 2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승분의 1 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 0.5니까 이거는 1.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66%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2가 이제 2.7, 3에 좀 가까우니까 이게 이제 66%보다 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대충 아마 0.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Z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Z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Z자리에 넣으면 이제 2의 마이너스 Z승은 2의 1승이 되죠. 네. 그러면 뭐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2의 1승분의 1 이거죠.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아까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었는데 여기서 1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33% 혹은 뭐 한 3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3이 나옵니다. 이건 뭐 대충 적당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아닌데 저 정도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저렇게 생겼을 때 z값이 0보다 크면 결국 그때가 최종적인 하이퍼테시스의 값이 이제 50% 혹은 0.5보다 큰 값이라는 것이고 그때가 곧 악성으로 판단하게 되는 영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z가 이제 0보다 작을 때가 곧 양성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z가 뭐였느냐? 바로 우리의 선형 결합의 이 c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이 나눠지는 것이 바로 저 경우가 아까 그 y는 ax 플러스 b 직선식 그려놓고 0.5보다 클때 작을 때로 해갖고 그거를 x에 대한 범위로 저희가 환산을 해갖고 양성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악성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이제 x에 대해서 저희 입력 피처에 대한 어떤 부등식으로 나타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타 트랜스포즈 x가 결국은 말씀드렸던 요 ax 플러스 b이고 a와 b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학습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면 네, 예를 들면 ax 플러스 b가 예를 들면 뭐 ex 플러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ex 마이너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x 마이너스 3요 값이 우리의 z잖아요. 그러면 이 e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언제냐? 바로 x가 이제 2분의 3 혹은 1.5보다 클 때가 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언제냐? x가 1.5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처럼 이뭐 시그모이드라는 좀뭐 굉장히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저 펑션 쓰긴 했지만 결국 그래도 저기에서 이 50%를 기준으로 50%보다 클때 작을 때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눠 놓고 그 범위를 우리 입력 피처에 대한 식으로 이제 환산을 혹은 이렇게 네 그때 해당하는 그 x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그랬더니 이제 x가 이제 1.5보다 크냐 작냐 결국은 요게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런 1.5라는 요 기준이 되는 값 있잖아요. 요런 거를 저희가 혹은 요 부등식 있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경계가 되는 것은 바로 x가 즉 그러니까 ax 플러스 b 값이 이게 0일 때, 즉 이게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50%를 넘냐 안 넘느냐로 결정이 되고 결국 그 경계값이 되는 것은 바로 ax 플러스 b가 0일 때이고 이거를 저희가 곧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즉 x가 이제 1.5라는 값일 때, 네, 이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입력 피처가 좀 전까지는 이제 하나짜리였고 이제 두 개짜리에서도 뭐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입력 피처가 두 개다라고 하면 아까의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번엔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서 요 세타를 통한 식은 두 개에 대해서는 바로 세타 0 플러스 세타 1x1 세타 2x2 요게 우리의 이제 선형 결합의 식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x1과 x2는 얘는 예를 들면 종양의 크기고 얘는 뭐라고 할까요? 종양의 뭐 어떤 형태로 이게 뭐 동그란 정도? 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동글동글하냐를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그 메저가 있다면 얼마나 길쭉하냐 얼마나 동그랗냐 동그랗을수록 값이 크고 뭐 길쭉할수록 뭐 값이 작고 뭐 이런 이제 또 다른 입력 피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에다가 넣는 요 z 값은 어쨌건 선형 결합의 식이고요. 그때 어떤 최적으로 도출된 파라메터가 예를 들어서 세타 제로는 마이너스 3, 얘는 1, 1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1 곱하기 세타 1 플러스 1 곱하기 세타 2 요게 이제 우리의 z가 되고요. 요 아까 0.5냐, 0.5를 넘냐 안 넘냐, 그거는 바로 z로 환산을 하면 z가 0보다 크냐 작냐 요거가 됐었고 그 디시전 바운더리 그 경계는 바로 이게 0일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z에 해당하는 요 값을 0일 때라고 이렇게 쓰면 요거 이게 우리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요 식이 이제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요 저희 입력 피처 두 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랑 동그란 정도로 나타내서 어떤 애는 이제 종양의 크기는 3cm인데 동그란 정도는 1밖에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애는 종양의 크기는 1cm밖에 안 되는데 동그란 정도는 3이나 되는 동글동글한 뭐 이런 겁니다. 네, 그 좀 이거는 좀 약간 반대가 되는 게 조금 더 말이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되고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지금 뭐 이렇게 동그라미 저 X 이렇게 되는데 저 X로 표시한 것과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 저희의 클래스 레이블 그러니까 타겟 배리어블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빨간색 X는 이제 타겟 배리어블이 1짜리인 애들이고요. 얘는 이제 0, 나 악성, 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건 그때 여기서 이게 잘못했네요. 여기 그렇죠. X1, X2가 이렇게 되어야겠죠. 요게 이제 세타 1, 세타 2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보통 이제 그 인풋 그 피처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입력 피처가 살고 있는 그 이제 벡터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피처 스페이스 혹은 피처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아, 그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표시를 해 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가 이제 x1, x2.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x축, y축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건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y 이꼴 0인 식이잖아요. 이게 곧 하나의 직선 식이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네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지금 요 직선 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입력 피처를 봤을 때 종양의 크기와 종양의 어떤 동글동글한 정도의 어떤 두 개의 값의 조합이 아, 이 좌표 공간, 이 피처 스페이스에 어딘가 점 하나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그 점이 이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보다 저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0보다 큰 경우는 이게 악성이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그려보시면 이게 y값의 기준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을 이제 양수라고 하고 악성이라고 하고 이쪽을 이제 양성 혹은 네가티브 클래스, 파지티브 클래스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모델을 학습하고 났을 때 얻어진 요 결국은 여기서도 이 선형 결합의 요 가중치를 최적의 값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걸 학습을 하고 나서 얻어진 식이 저렇게 된다면 그랬을 때 저희 모델이 어느 경우에 네, 어떤 입력 피처에 대해서 악성으로 판단하느냐 양성으로 판단하느냐는 곧 그게 이제 0보다 크냐 작냐 이 선형 결합의 값이 크냐 작냐로 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조직선 식에 기반해서 어떤 전체 스페이스를 약간 양분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판단의 어떤 경계 해갖고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엔 아까 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이제 뭐였냐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뒤쪽에서 요 이런 그러니까 외주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냥 선형식이 아니라 1차 결합식이 아니라 뭐 제곱도 쓸 수 있고 뭐 루트도 쓸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렇게 해도 저거는 그냥 변수 하나 하나의 컬럼을 추가를 해서 그 추가된 컬럼은 아까 보셨듯이 어떤 기존 x 값으로 이렇게 변환된 값을 쪼르륵 채우면 뭐 사실 쟤를 어떤 추가적인 입력 변수로서 네, 바라보고 그냥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 버전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엔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이 Z값 그러니까 뭔가 시그모이드 펑션에 뭔가를 넣으면 그때 나오는 값은 항상 이제 0에서 1 사이로 개런티가 됩니다. 그렇죠? 그 펑션이 이렇게 생겼었으니까요. 뭐가 들어가든 이 z값에 뭐가 들어가든 당연히 범위는 이제 여기서 이 사이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싱모이드에 넣는 그 z값을 여기서 이제 1차 결합 그러니까 이제 선형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1차식 z값에 해당하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x1과 x2라는 종양의 크기 및 종양의 동그란 정도 동글동글한 정도를 넣어주되 예를 들면 크기에 뭔가 제곱에도 비례하고 동글동글한 정도에도 비례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식을 이렇게 이제 1차식이 아니라 이렇게 뭐 2차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루트도 만들 수 있고 뭐 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이 Z를 뭘로 만드느냐. 이 Z의 형태가 우리의 이제 입력 피처에 대한 1차식일지 2차식일지 무슨 식일지는 뭐 또 이것도 또 저희의 선택의 문제이자 저희 어떤 외주 업체를 쓰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이제 2차식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1 제곱, x2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저희가 뭐 파라미터를 잘 어떤 형태로 로스 펑션과 이제 그것을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제 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을 하고 나서 얻어진 파라미터 값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0, 0, 1,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예,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관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어찌 됐건 Z라는 식 자체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진 Z가 0보다 크면 그게 곧 50% 이상이 되는 거, 0보다 작으면 50%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디시전 바운더리도 여기서 새로이 이제 정의가 된 요 Z를 기준으로 이게 0보다 크냐 혹은 작냐 혹은 이제 이게 0일 때의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마이너스 1, 0, 0, 1, 1일 때 식은 결국 요 식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0보다 클 때 언제 클 거냐 언제 작을 거냐 혹은 언제 이제 0이 될 거냐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요 지금 여기 예제에서의 요 식은 역시 이 피처 스페이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그래프가 뭐냐 X축 Y축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아까 이 그래프랑은 지금 좀 다른 겁니다. 얘는 X축은 우리의 입력 피처, 하나짜리 버전의 입력 피처를 X축으로 놨고 Y축은 타겟 배리어블, 0 혹은 1인 이 타겟 배리어블을 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점들을 찍은 것이고요. 여기에는 그렇지가 않고 요 그림이나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 X축이나 Y축 모두 다 우리의 입력 피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 피처가 두 개짜리 버전인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타겟 배리어블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요 색깔이나 요 마크의 마크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타겟 배리어블이 1인 거는 요 빨간색 X로, 0인 거는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풋 피처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Y는 지금 어떤 컬러로 매핑이 되어져 있고 혹은 요 X냐 동그라미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어떤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0일 때는 결국은 이게 X1, X2 축에 대한 이제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그 원 이게 0보다 크려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외부가 되어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 원을 기준으로 외부에서는 우리가 악성으로 원을 기준으로 이제 내부에 들어오면 이제 양성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아까 여기서 1차식을 썼을 때는 빠듯한 직선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우리 피처 스페이스 내에서 예, 어떤 뭐 동그라미도 될 수 있고 뭐 포물선도 될 수 있고 뭐 이상한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곡선도 될 수 있고 뭐 약간 이런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가, 이제 로스 펑션은 뭐고 거기서 이제 그 유도되는 그레디언트는 뭐고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했을 때 요 결국은 요 선형식에서의 요 가중치 값을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를 또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PDF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설명을 좀 놓쳤는데요. 네. 여기서요. 네. 이제 설명할 때 뭐 얘네 2표본이든 6표본이든 6표본이든 어쨌거나 요 Y값이 0부터 1까지 지금 조정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얘 앞 튀어져 있는 얘가 너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조정한다고 그때 설명을 아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1 안에 들어와 있는 애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Y 값으로 보면 여기나 여기에만 있잖아요.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 식은 이게 보시면 X축에 대해서 어쨌건 비례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쭉 됐다라고 본다면 이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로스를 고려 생각한다면 이만큼의 로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됐건 너무 크니까 이걸 줄이려고 얘가 학습이 될 건데 그러면 뭔가 여기서 보이시는 이런 좀 더 완만해진 요 직선 식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적용을 하면 그런 식이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요 경우는 말씀하신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이거가 될 건데 아까 여기서는 사실 이게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되면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맞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얘를 고려하느라고 이렇게 옮겨졌더니 오히려 지금 몇 개를 틀리게 되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 그렇죠. 조정하는 방법이 요거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1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학습 데이터가 그렇지만 우리 하이파테시스는 이제 X를 가지고 이제 Y를 나타내는 식이 뭐냐의 측면에서 볼 때 선형식을 그대로 쓰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게 너무 커지니까 그거를 어찌됐건 그것도 1로 내리느라고 지금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라는 그거랑 이거 저희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설명할 때요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게 0이 되는 때의 값이 그 경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제 적어놨는데 그게 Z가 0일 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Z가 뭐가 됐든 Z가 들어오고 나서 이 G라는 펑션이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시키는데 이 시그모이드가 지금 보시면 이제 0.5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0.5거든요. 이제 여기 0을 넣어보면 이제 1 플러스 1 분의 1이 나와서 이게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0.5가 될 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게 요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키고 나서의 최종 이 하이퍼테시스 값이 뭐냐면 우리는 악성 클래스가 될 확률로 저희가 해석을 하듯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0.5가 이게 악성 클래스가 될 확률인데 이게 0.5라는 게 다 반반 50-50고 요거보다 큰 영역이 어디냐 요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Z로 보면 이 영역이잖아요. 0보다 크다. 그리고 0.5보다 이 Y값이 혹은 여기서의 이 하이퍼테시스 값이 작아지는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0.5보다 큰 영역은 Z가 0보다 클 때 0.5보다 작은 영역은 Z가 0보다 작 그러면 이 공식대로만 생각해보면 이 0.5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고정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에서 Z가 이 Z가 이제 0이 들어갈 땐 이제 1 플러스 2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서 이게 0.5가 항상 고정된 거죠.